말씀 제목은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성경 말씀은 에스라 6장 22절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멈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완성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지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은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총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총독이 가만히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스룹바벨에게 물었어요. 야, 너네 성전 짓는 거 허락받고 짓는 거야? 그랬더니 스룹바벨은 네, 그렇다고 했어요. 총독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허락을 받고 짓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 왕 고레스 왕이 쓴 편지를 찾았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 짓는 것을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렇게 총독에게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을 지어서 드디어 짜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성전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성전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이런 교회, 우리 집,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전이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내 작은 입술을 모아 내 작은 정성을 모아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나라의 귀한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배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전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또 간식 먹고 놀 텐데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